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다양한 대외 변수들이 맞물린 가운데 지수 역시 종일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면서 코스피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이런 장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기자 가족분들은요 두 종목으로 수익 챙겨 가셨습니다. 비올과 일진전기로 5% 이상 수익 실현하셨는데요. 이 전쟁부터 금리까지 여전히 시장에는 대응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시간 혼자서 이겨내시기보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한 투자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또 수익까지 알뜰하게 챙겨 가실 수 있는데요.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전문가님께서는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들 대응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는 필승 종목들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 하신 후에 참여코드 3333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쉽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니다. 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종목들이 수익 가득 안겨주고 있는데요. 최근 5% 이상 수익 실현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마어마한 누적 수익률 기록 중인 루닛 5.41% 수익 실현해줬고요. 이어서 알테오젠 그리고 우듬지팜이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도 6% 이상의 수익 실현해줬습니다. 여기에 바이오다인이 수익 8% 달성해줬고요. SY 6% 이상의 수익 실현해줬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 한싹이 12.45% 수익 실현을 이어서 10월 10일 편입된 레뷰 코퍼레이션이 12.53% 수익 실현하면서 두 종목 모두 10% 이상의 강한 수익 실현 나와줬고요. 한올 바이오파마와 대성 하이텍 모두 5% 이상 수익 실현했는데요. 여기에 일진전기까지 6.25% 수익 달성해줬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함께해 보시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요. 이 기자 톡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톡센터에 종목 남겨주시고요. 전문가님의 응급 처방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최근 5% 이상 수익 실현한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이길 필승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전략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현재 우리 시장은 대응의 영역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리 장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우리 시장의 이야기 지금 바로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전략은 현재는 대응의 영역, 그리고 미래에는 이렇게 달아주셨는데요. 김광진 전문가님 모시고 바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기자 투자 선생 김광진입니다. 네, 전문가님 계속해서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장도 그랬는데요. 오늘장 어땠나요, 전문가님? 네, 오늘장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잘 아실 겁니다. 이미 뉴스로도 많은 분들 접하셨을 거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교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병원 공습을 했다. 가자지구에 있는 병원 공습.
네, 굉장히 비인도적인 행위로도 볼 수 있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번져지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요르단행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방문하고자 했던 이런 일정 조금 흐지부지 되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요르단으로 가서 전체적인 내용들 합의에 이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 조금 무너졌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시장에 악재로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 빨리 끝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 먼저 전하겠고요. 다시 우리 시장 얘기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 시장 삼성전자 한 달 만에 7만 전자 복귀했죠. 뭐 SK하이닉스도 잘 버텨주는 모습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총 상위주가 잘 버텨주는 코스피 시장 오늘 양봉 마감을 했고요. 플러스 0.10% 상승하면서 246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코스닥 시장은 1.40% 하락하면서 808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느냐. 앞단에 제가 얘기 드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시총상위주 거기에 더해서 도요타 공장이 멈춰섰다. 중단되었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 기아 이런 자동차 관련주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거기에 또 하나 더하자면 자동차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3분기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런 내용들 계속 전해지면서 코스피는 잘 버텨준 그런 하루였다. 선방했지만 또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 바라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선방한 코스피만큼 코스닥 시장도 빨리 올라와 주길 바라는 마음 그지 없고요. 여기에 더해서 전일 미국 시장에서 미국 정부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수출 중에서도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 무시할 수는 없었는데요. 여기에 투심까지 움츠러들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은 이런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런 시장의 이슈들 때문에 또 방위산업주 올라와 줬고요. 또 미중 무역 갈등으로 희토류 관련주가 올라와 줬는데요. 먼저 얘기를 나눠볼까요, 전문가님? 네, 말씀하신 대로 희토류 관련주. 미중 분쟁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둘이 싸우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너희 반도체 안 줘. 이런 중국에서는 그럼 우리 희토류 안 줘. 이런 식으로 계속 맞붙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희토류 관련주 반짝반짝 이렇게 주목을 받곤 합니다. 어떻게 주목을 받았는지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화전자 보겠습니다. 네, 삼화전자 이렇게 분쟁이 있었을 때는 계속 상승해서 올라옵니다만 이 내용들 관심 못 받으면 주르르르 미끄러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다음에 주르르 미끄러집니다만 오늘도 이렇게 올라왔지만 여기 거래량 한번 보실까요? 아, 이 내용, 이 거래량으로 시장은 지금 투자할 곳이 없어서 지금 희토류 관련주를 바라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이만큼 터져 올라와줬다면 아, 지금 미중 분쟁을 더 크게 바라보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추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분쟁이 이전과는 양상이 다를 것이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유니온 머티리얼즈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종목 매매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조금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거기에 노란톡방 오시면 더 자세히 더 많은 종목 얘기 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것은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이렇게 윗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드렸죠. 거래량 봐야 된다. 거래량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시작해야 상승이 올라선 상승 계속 올라선다. 그런데 오늘 거래량 어떻죠? 삼화전자와 유사하게 거래량 터지지 않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나왔다.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네, 이지 보겠습니다. 이지 같은 경우에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시작해야 상승 랠리가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유통지수 이상 거래량이 터지면 빠져나와야 되는 신호로 봐야 된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라공기법에서 여러 가지 기법들, 정말 많은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시장에 관심받는 주도주 매매를 하시다 보면 역사상 신고가로 올라가는 종목 많이 겪으실 겁니다. 언제 탈출해야 되느냐? 라공기법에 다 나와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잘 맞는다는 점. 이런 모습을 보고서도 다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서면 거래량 터지면 탈출한다. 이후에 기간 조정, 거래량 조정 쭉 이어졌고 오늘 거래량 보이시나요? 거래량 보면 거래량이 안 터졌구나. 역시 지금 히토류 관련주는 시장의 중심, 주도주로 올라서기는, 주도 테마로 올라서기는 아직 시기상조구나, 이런 부분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히토류 관련주들은 이렇고요. 방산 관련주 얘기해 주셨었죠? 방산 네. 관련주도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보겠습니다. 네, 휴니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는데도 왜 이런 상승이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바로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터졌을까? 네, 큰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들 반영이 되는 겁니다. 어떤 호재가 나왔는지 얘기 드리자면요. 지금 아덱스 2023 방산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7일부터 어제부터 시작한 방산전시회 22일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아덱스 2023, 아덱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방위산업 전시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휴니드는 여기에서 제너럴 아토믹스사와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공급 계약을 맺었느냐. 제너럴 아토믹스사, 군대 이렇게 밀덕분들은 많이 아시는 그런 회사이지만 뭐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는 회사일 겁니다. 리퍼라고 무인기, 무인 공격기를 생산했던 그런 회사인데요. 제너럴 아토믹스사의 무인기에 대한 전자부품 독점 공급자로 선정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아, 여기에 이런 적은 거래량, 소문만 듣고 그냥 조금 던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 소식이 확 전해졌죠. 이런 거래량 확 터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갑자기 확 터지고 올라간다. 다른 내가 모르는 호재가 있나? 이것부터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산주들, 그럼 내가 지금 바로 매매할 수 있는가? 이 내용들 다른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하락 마감했는데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죠. 이렇게 보면 아, 계속 이렇게 꾸준히 상승. 여기 거래량 한번 터지고 꾸준히 상승했던 점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만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조금씩 매도를 했다고 해도 산 사람, 판 사람 다 합쳤을 때 이 고점에서 정리를 못하고 들고 있는 사람이 많겠구나. 거기에다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높고 지금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런 하락마저도 지금 240일 근처에서 지금 지지받는 모습,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 이 계속 매수하고 매집했던 외국인들 아직 안 빠져나갔구나. 더 욕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방산 관련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하시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이 241선 지지받는 모습 계속 확인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매매하신다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겠고요. 아덱스 2023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물밑 접촉은 이어질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매매해보시는 것 저는 권해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래량 한번 터지고 여기서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 없죠? 없죠? 여기서도 정리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만 다시 확대해서 보면 거래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터졌을 때 다시 상승 올라갔을 때 물론 이 정도의 거래량을 보였지만 앞단의 거래량, 왼쪽에 보이시는 거래량 이렇게 봤을 때 다 털고 내려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시장에 관심을 못 받으면 주르륵 미끄러지는 모습이 내려옵니다. 거기에다가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왜 이렇게 내려왔는가?
이것은 우리나라 수출입은행과 관련이 있는데요. 수출입은행, 뭐 폴란드 수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십조 단위의 이런 방산수 수출 계약, 가계약 맺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그 돈 빌려줘. 한국에서 수출입은행이 빌려주고 보증 서주면 우리 사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도가 워낙 적어요. 우리가 그만큼 큰 방산 수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출입은행 보증해 줄 수 있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 10배로 뭐 35억 달러, 40억 달러 이렇게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현행법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어떤 상황이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지금 이 수출입은행 법안을 이 한도를 늘려줄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방산 수출 잘 되면 누가 좋죠? 당연히 정부와 집권 여당이 좋죠. 그런데 대표 발의를 야당이 했다? 통과시키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는 이 시점 즈음에 다시 지지되는 이 부분 그리고 아덱스에서 계약 수주 내용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한다면 방산주 다시 한번 연말 랠리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거 수주가 되는 거 계약이 되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언제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어? 그럼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죠. 이자 노란톡방에서는 제가 또 밀덕 가까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4차 발주, K2 흑표전차 4차 발주까지도 방사청 이런 내용들 다 뒤져서 제가 알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노란톡방 오셔서 방산주 투자도 같이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이자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차트로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시장 상황 하나하나 체크하시기 바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소식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은 오늘 같은 상황 속에서도 비올과 일진전기로 두 종목이나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특히 비올은요, 이 장 시작하자마자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매도 타이밍에 딱 맞춰서 또 수익 실현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예술 같은 매도 타이밍 빨리 차트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같은 장 상황에서도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 네, 비올 그리고 일진전기 모두 필승 종목이죠. 네. 필승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 보시고 수익 인증 올려주셨었는데요. 수익 인증 올려주신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께 감사하단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이 기자 시청자분들 역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 내용 바로 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비올부터 보겠습니다. 자, 비올 이렇게 보면 라곤 기법으로 차트 볼 때 정고점, 이 A자부터 봐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여기 이 정고점 8,920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도 지금 121선 이 근방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다가 제가 필승 종목으로 비올 소개해 드릴 때 성남시 미용기기 수출 내역 계속 제가 꼬박꼬박 확인해서 달마다 확인해서 9월 달에 어마어마한 수출이 났네. 그런데 9월에 3분기 이 내역 아직 반영이 안 되죠. 실적 여기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으로 보면 이건 역시 라곤기법 포함되는 겁니다. 거래량 이렇게 빵 터지고 이후에 없죠. 제가 이 거래량 7땡기법이라고도 얘기 드리잖아요. 여기 신랑 입장했고 견우가 여기 서 있어요. 그럼 직녀 만나야겠죠. 거래량이 빵 터지고 팔아야 되는 흔적이 보이는데 이 고점에서도 파는 적이 없네요. 파는 적이 없어요. 아, 그럼 내가 실적 탄탄하고 이런 세력들이 붙어있는 이 종목 충분히 매매해도 되겠구나. 하지만 여기서도 매매의 기술은 필요하다. 아, 탄탄하고 안전한 종목 그리고 안정적이게 있어도 장 상황이 안 좋았을 때는 비중 줄이거나 일단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타이밍 볼 수 있다. 그런 종목들도 좀 안전한 종목에서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에서 이렇게 비중 조절을 통해서 충분히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요. 제가 왜 장 초반에 바로 비올 매도 사인 드렸는지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봉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9시 2분에 사인을 드렸었는데요. 9시 3분이 최고가입니다. 9시 2분에 왜 사인을 드렸을까요?
네, 비정상적이게 갑자기 튀어오르는 이런 거래량을 보고 제가 사인을 드린 겁니다. 저는 지금 일본봉을 보고 여러분께 얘기 드리고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정말 빠르게 내가 매매하실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일본봉 보시고 아 내가 조금 느리게 매매가 해서 빠르게 대처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분봉을 보실 때도 5분봉을 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5분봉으로 보시면 이런 빠르게 내가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지만 잔파동에 휘둘려서 크게 수익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 따라서 그리고 내 성향에 따라서 1분봉을 활용하건 5분봉 이렇게 좀 분봉도 바꿔서 그렇게 써보시라. 이런 내용들도 노란톡방에서는 제가 얘기 드리는데 방송에서도 얘기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더 많은 이용하시고 더 많은 수익 가져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 드려봤습니다. 비올 우리는 수익 실현했고 또 다시 한번 들어갈 타이밍 본다. 왜? 실적 좋고 탄탄하게 지금 지지받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오늘은 실적 때문에라도 이렇게 저항이 걸리는 이런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을 때 충분히 거래량이 실리지 않아서 일단은 수익 실현했지만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또. 그럼 우리는 다시 들어가는 타이밍 본다. 어디서? 이자 노란톡방에서. 다시 비월은 계속적으로 매수 타이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진전기입니다. 네, 일진전기도 역시 오늘 수익 실현 나오고 수익 인증 나온 그런 종목인데요. 일진전기 연봉으로 한번 봐야죠. 연봉 보면 15,730원이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일봉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아, 오늘 또 역사상 신고가를 갱신하고 올라섰구나. 역사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올라서는 이런 종목들 어떻게 매매해야 할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매매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라공기법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은 바로 손가락 3개 드실 겁니다. 라공기법에서 역사상 신고가 매매법 따로 제가 챕터 분류해놨는데 역사상 신고가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라공기법 기법자료 받아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오셔서 한번 공부해보시고요. 다 읽어보는데 그리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공부해보시고 일진전기 우리 일부 수익 실현했지만 역시 비중 조절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는 다 발라먹는다. 뼈까지 발라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노란톡방 오시는 분들께 일진전기 역시 계속 매매 타이밍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 가득 안겨주는 필승 종목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 함께해 보시고요. 이어지는 질문은요. 전문가님, 이번에는 이 부캐 반쌤으로 한번 변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중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발표에 이 반도체 종목들의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반쌤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반쌤으로 또 빙의해야 되는 건가요? 네, 도와주십시오. 네, 빙의하고 나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쌤 인사드립니다. 반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 많은 분들 신뢰하실 텐데요. 오늘 반도체 내용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 정말 우리나라에 크게 문제가 될까? 이 내용 차트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이렇게 거래량 통해서 제가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정말 사골 필승 종목이죠. 오늘 0.68% 이렇게 하락 조정 받았지만 양봉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 추세선, 평행한 추세선 이 지금 채널 안에 들어와 있다. 여기 내에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다. 계속 얘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는 모습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BSK홀딩스 아 오늘도 1.25% 올라줬네요. HBM 관련주 가장 먼저 보라고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DDR5 이런 순으로 제가 계속 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HBM 관련주 중에서도 오늘 하락한 종목들 많이 있지만 아 이런 종목들 대표 종목들만 봐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빠르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아비코전자입니다. 자, 아비코전자 제가 어제 필승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DDR5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한다. 오늘 반도체 안 좋은 소리 나왔는데 안 좋은 소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 좋은 소식을 딛고 오늘 이렇게 1.8% 상승하는 것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그럼 우리나라에 전체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구나. 하지만 전부를 다 보면 시장 상황이 눌러버리면 이건 문제가 되겠구나. 외국인 오늘 코스피에서 또 샀습니다. 어제 샀어요. 그런데 뭘 샀냐? 대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머지는 별로 안 샀어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에 어디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냐? 답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 반도체만 보면 또 안 되겠죠? 2차 네. 전지도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에코프로 오늘 이렇게 좀 조정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에코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나요? 지금 80만 원 초반, 70만 원 후반대에서 정찰병 보내놓을 때다. 이렇게 한 번에 비중 실을 때가 아니라 정찰병 실어놓을 때라 계속 얘기 드립니다. 강조드리지만 80만 원 초반, 지금 82만 원 이 수준에서부터 79만 원대 여기까지는 계속 정찰병 조금씩 보내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투자하시면 연말까지 더 좋은 결과 얻어가실 수 있겠다. 얘기 드리면서 다음 종목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DIT 이렇게 보면 아, 2차전지 이런 종목에서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 이렇게 보실 텐데요. DIT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5일선 깨지 않으면 계속 보유. 그리고 신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4일선 이 근방에서 매수해서 5일선 깨지면, 종가로 5일선 깨지면 내가 손절한다. 이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 얻으실 거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 드렸는데 장 상황 조금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에서 전쟁 문제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도 해결 못한다. 아니 그래도 전직 부통령, 그 전에는 의회에서 외교위원장 하던 양반이 이 문제 해결 못해? 그럼 뭘 하는데 경제 계속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의문들을 계속 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시나리오를 짜보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좋아지는 이 미래를 바라보는 시나리오 하나, 안 됐을 때 대응하는 시나리오 하나, 그리고 그 외에 이 세 번째 시나리오 하나 이렇게 세워서 시장 대응하며 미래도 하나하나하나 바라볼 수 있겠다. 저는 이 시나리오 다 세워놓고 대응을 한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요. 뭐 내일 한국의 금통위 금리 동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일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하는 신성 ST 또 SLS바이오 이런 대응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 오늘 시간이 좀 모자라서 제가 빠르게 넘어가겠는데 노란톡방 우리 이 기자도 노란톡방 오셔서 좀 더 많은 대화 그리고 넉넉하게 시간 가지면서 서로 이런 얘기들 투자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얘기들도 같이 나눠보길 희망하겠습니다. 네, 국제정세 악화에 마음 놓을 수 없는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코드 3333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1로 이기자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기자 톡센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톡센터에 도착한 종목은 뭘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기자 톡센터. 오늘 도착한 종목은 기아입니다. 네, 오늘 이 기자 톡센터에는 기아가 도착해 있습니다. 바로 사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닉네임 마진님께서 기아 매수가 8만 6천 원에 비중 20%로 조금씩 물타서 이 정도까지 왔는데 다시 잘 오르다 꺾이다 보니 불안합니다. 전문가님 하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기아 올 초에부터 해서 굉장히 급격한 상승, 계속 꾸준한 상승 보여주다가 아니 역대 최대 실적 기록했다면서 그런데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하더니 조종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래서 방송을 통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께 역대급 실적 이런 부분에 속지 마라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역대급 실적 물론 역대급 실적 나오면 좋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 영업이익 단만
4조 원이 넘는 그런 역대급 실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실적 발표되고 나서 주가 주르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왜? 지금 그래 돈 이번에 지금 실적 발표하는 것은 지난 분기잖아요. 지난 분기 역대급 실적. 그럼 이번 분기엔 다음 분기엔 주식은 주가는 현재 가치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아? 오케이. 미래는? 다음은? 이것을 항상 물어보는 것이 주가의 습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차트 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분기 역대급 실적 이렇게 반영해서 외봉, 쌍봉 이루고 주가 하락 조정 나왔습니다. 그럼 시장은 뭘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이번에 3분기 실적 어때? 4분기 실적 어때? 이런 것들을 지금 기아 주가에서 이 차트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 너 어때? 괜찮아? 더 좋아? 이 이상 나올 수 있겠어? 여기에서 계속 물어보는 것이고요. 여기는 차트단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투자자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이 밑단에서 물렸다. 여기 밑단에서 물렸으니까 지금 마지님께서도 물 타서 지금 이 가격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물론 비중 그리 엄청나게 크게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영역,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도요타 공장 스톱, 그리고 그 전에 미국에서 빅3사 다 파업한다고 난리 쳤죠. 거기 때문에 이만큼 오른 것이고요. 지금은 실적 기대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뉴스단에는 지금 또 계속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타이어도 잘 팔렸네, 뭐가 잘 팔렸네. 그런데 전기차가 안 팔리네요. 전기차가 기대했던 거, 목표했던 거에 50%밖에 안 팔렸네요. 하지만 내연기관차, 기아차 좋잖아요. 그리고 EV6 차 잘 만들었더라고요. EV9이 좀 아쉽습니다만. 여기에서 결론 이제 얘기 드리자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 올라올 수 있다. 하지만 정고 부분을 넘어서기는 아직 어렵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일단은 지금 올라오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이 정도 실적단이 계속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예상했던 실적치보다 3분기 실적치 그리고 4분기 실적치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고점, 매수하셨던 이 가격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만 여기에서 9만 원을 넘어서는 이런 모습, 지금 당장은 어렵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셔야 돼요? 8만 원 넘어서서, 8만 6천 원 넘어서서 9만 원 사이에서는 그때부터 분할 매수, 내가 수익단 분할 매수 계속하시고 만약에 툭 떨어진다. 그렇게 돼도 스탑 로스, 내 가격대 8만 6천 원은 스탑로스로 딱 걸어놓으시면 손해볼 일 없으시겠죠. 이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불안해하신, 아 그럼 8만 6천 원은 올라오나요? 올라오나요? 지금 당장 툭 떨어진다 해도 여기 이 21선의 이런 받침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지금 종목별 투자자로 봐도 기아 이런 조정 보였을 때 아,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사 모으고 있구나. 그리고 기관도 들어왔네. 개인만 털리고 있네. 이런 부분 확인하신다면 아, 조금 더 길게 볼 수도 있겠구나. 다만 금융투자가 들어온 이 부분들, 사모펀드나 연기금은 좀 내답한 이 부분들, 여기에서 크게 중장기로 계속 올라갈 것은 이단은 아니구나. 제가 얘기 드린 그대로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 이상 충분히 바라보시고 하지만 9만 원 사이에서는 수익 실현 이렇게 전략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로 자세하게 응급 처방 받아봤는데요. 관련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과 소통 이어나가 보시고요.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전망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기자 톡센터에 문의해 주실 수 있습니다. 톡센터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 3333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톡센터에 쉽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1로 이기자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진 전문가님의 필승 종목 수익률 탑10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을 배워보는 오늘의 필승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필승 종목은 뭘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퓨런티어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는 퓨런티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또 새롭게 등장한 필승 종목인 만큼 전문가님께서 집중해 주신 이유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필승! 네, 오늘 필승 종목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퓨런티어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리 전기차 자율주행 이제는 조금씩 우리 생활 안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 퓨런티어가 왜 지금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제가 왜 필승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지 거기에 제가 오늘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간식 종목, 부식 간식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인데요. 그동안 왜 필승 종목은 항상 주식, 부식, 간식 중에 주식 위주로만 정말 조금 무겁고 그런 탄탄한 종목 위주로만 소개해 주는가 조금 간식 종목들도 방송에서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요. 오늘은 조금 몸집이 이런 움직임이 조금 가벼울 수 있는 그런 부식 간식 종목으로 제가 퓨런티어 준비했습니다. 퓨런티어 보시기 전에 잠시 리뷰하고 제가 왜 퓨런티어 오늘 필승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지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텍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더 상승 여지 많이 남았다. 왜? 우리 라공기법 공부하신 분들 이제는 다 아시죠? 차트 보면 이렇게 전고점부터 찾고 이렇게 전고점부터 찾는다. 여기에 선 긋고 여기에 선 그어서 이 가격대 확인하고 내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목표로 삼을 수 있고 밑에 또 지지받을 수 있는 이런 선들을 내가 파악하고 그려본다. 이게 라공기법. 이 A자 찾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거래량 봐야 되죠. 거래량. 거래량 이렇게 터질 때 보고 그럼 거래량이 쭉 없네요. 거래량 이렇게 터질 때 아, 이 사람들, 이때 샀던 사람들 이만큼 올라왔을 때 안 팔았네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계속 들고 있네요. 이러니까 이런 흐름들 잔파동 무시하겠다. 이런 세력들이 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죠. 신랑 입장했다. 견우다. 그럼 직녀 만나야 된다. 직녀 만나서 거래량이 빵 터져서 다 팔고 나가면 합방한 거예요. 네, 뜨밤 보내야죠. 그럼 거길 계속 지켜보고 있나요? 자리 비켜줘야지.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때 자리 비켜준다. 매도하고 나온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PSK홀딩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도 상승해서 올라왔죠. 제가 필승 전략 시간에 얘기 드렸으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오늘 하락 나왔지만 삼성전자 오늘 상승해서 올라가는 거 보셨죠?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좋은 소식 나오면 이오테크닉스 바로 다시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필승 전략 시간에 얘기 드렸습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라공기법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평행한 이동평균선 여기 그 채널 안에 잘 안착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HPSP 크게 걱정할 필요 없겠죠? 여기서도 이런 상승 나오고 난 다음에 팔고 나온 흔적 안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진전기 계속 얘기 드립니다. 역사상 신고가 영역 올라가면 함부로 매도하는 거 아니다. 역사상 신고가 매도법은 라공기법에서도 따로 챕터 만들어서 매매법을 따로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이다. 마찬가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터져 있는데 쭉 올라갑니다. 언제 팔았어요? 이때 한번 팔았네요. 이때 왜 팔았을까요? 제가 일진전기 필승 종목으로 소개해 드릴 때도 이 얘기. 일진전기 제가 두 번 필승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 이때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 2주씩 여름 휴가 다녀왔는데 수출 데이터가 반토막이 났더라. 왜 반토막이 났어요? 이거 꼼꼼하게 확인 안 하고 그냥 다 던져버린 거예요. 이제 변압기 아니면 전력기기 끝났나 보다. 그런데 제가 그것들 노란톡방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파악해보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2주 휴가, 여름 휴가 좀 그동안 못 갔다 왔으니 좀 길게 다 다녀오세요. 한 달 중에 2주 휴가 보냈는데 당연히 수출 데이터 반토막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무시해도 된 정도다. 그럼 이거 말고 거래량 없죠? 저 세력들 이미 수익 가득 쥐고 계속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더 확실해지죠. 일진전기는 비중 조절을 통해서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잘 매매하신다면 양봉 계속 나오면 양봉에 계속 유지. 양봉이 크게 나오고 좀 거래량이 좀 들어온다. 그럼 비중 줄이고. 음봉 떨어진다. 그럼 추가 매수하고. 이렇게 비중 조절로 계속 수익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이건 역시 노란톡방에 계시는 우리 이기자 분들께 설명드렸었는데요. 일진전기는 충분히 그렇게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꼭 기억하세요. 역사상 신고가 종목 함부로 다 팔아버리고 내던지는 거 아니다. 이제 이기자 포인트. 오늘 필승 종목의 이기자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런티어 어떤 회사인가? 퓨런티어 너 뭘로 돈 버는데? 네, 퓨런티어 저는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이런 핵심 공정 장비 생산해요. 그렇구나.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센싱, 센서를 카메라로 보는 센서를 생산하는구나. 너 돈 얼마 버는데? 퓨런티어 올해 내년 내후년 아 매출이 계속 올라가네.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계속 올라가는구나. 당기순이익 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계속 올라가는구나. 특히나 이런 전년 동기 대비 상승폭이 올해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간식 종목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했으니까 진짜 완전 간식 종목으로 소개해드릴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로 시작하는 종목을 필승 종목으로 준비했다가 아 그래도 아무리 간식 종목이라도 조금 탄탄한 종목으로 필승 종목은 얘기 드리고 노란특방 오시는 분들께 좀 대응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분들께 라로 시작하는 종목을 안내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퓨런티어로 자율주행 종목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왜 제가 자율주행 지금 주목해야 되는지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싱 카메라 시장이 성장하고 있죠. 이거는 좀 전에 이익단에서 봤습니다. 테슬라 외에도 국내외 다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뭐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죠. 패스. 테슬라 가이던스. 내일 새벽에 테슬라 실적 발표 나옵니다. EPS. 뭐 형편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가이던스 발표에서 뭘 발표할까요? 항상 전체적인 차량 판매 수익이 줄어들면 자율주행 쪽에 눈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내용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어느 정도 상승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거 하나만 봤으면 오늘 어느 정도 상승 이 정도로 끝냈겠죠. 내일입니다. 10월 9일 모빌리티 상용화 지원법. 이 내용이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럼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오겠죠. 오늘도 들썩들썩 하던데요. 막 이 내용들 호재가 쌍으로 겹치는구나.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발표하면 호재.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법에 모빌리티 상용화 지원법이 시행된다. 진짜 시행되니까 이제 뉴스단에서 막 떠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식 종목으로 뉴스단에서 떠들 때 이렇게 수급 몰리면 우리는 그걸 노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13거래일 연속. 요즘 기관들 거의 안 사죠. 그런데 13거래일 연속 기관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런데 그 기관 중에서도 어느? 네, 사모펀드. 정보 빠르죠. 제가 기관들 대해서도 이렇게 수급 계속 나와 있는 이 기관들에 대해서도 뭐 금융투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연기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모펀드에서 들어온 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 못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노란톡방 오셔서 질문 주시면 그 부분도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기자 포인트 세 번째 자리 볼 텐데요. 퓨런티어 이렇게 전고점 하나씩 보겠습니다. 전고점을 볼 때도 이렇게 쌍봉 만들 때도 뭐가 중요하다? 쌍봉이 이 봉오리보다 여기 봉오리가 낮으면 더 안 좋은 것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봉오리가 나오는 것이 더 긍정적인 내용이다. 쌍봉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 정도는 기본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뭐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 A자 전고점 봤다. 그럼 라운 기법 이제 뭐 봐야죠? 거래량 봐야죠. 거래량이 언제 들어왔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 상승, 치고 들어왔을 때 상승. 거래량 들어왔을 때 치고 들어왔을 때 상승. 그런 다음에 이 전체 고가에서 팔았느냐? 아까 수급 보여드린 것 그 차트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때 누가 샀는지. 제가 확인한 걸 얘기 드리자면 이때 외국인 샀고요. 저때 외국인 샀고요. 이때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그럼 외국인과 기관이 다 털고 나왔느냐? 제가 얘기 들었죠. 지금 13거래일 연속 기관은 계속 또 사 모으고 있다고요. 대량 거래 터져서 크게 나왔을 때도 기관 외국인 매집하더니 지금 13거래일 연속 이렇게 상승 이끈 것도 사모펀드를 비롯한 기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일 호재가 두 개 연속 터진다. 이러면 괜찮지 않아요? 간식 종목으로 얘기 드리고 있지만 부시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 아마 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런티어 노란톡방 오셔서 같이 한번 매매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으로 퓨런티어 공부해봤는데요. 내일 호재가 두 개 연속 있다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전략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3333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의 핵심까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대외 변수가 많아진 시장 상황이죠. 국제 정세에 따른 발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요. 톡센터에서는 기아 매수가 이상 여력 충분하다는 종목 상담과 함께 추후 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가이던스와 자율주행 지원법 호재를 타고 오를 오늘의 필승 종목은 퓨런티어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